지난 총선 이후 사실상 와해됐던 국민의힘이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조직 정비에 나섰습니다. 공석이던 도당 위원장에 정운천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비례대표 호남 배분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면서 조직 재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가뜩이나 지역 기반이 취약했던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참패하며 당 조직이 사실상 해체 수준에 접어들었습니다. 선거구별 지역 당협위원장은 고사하고 도당위원장까지 장기 공석이었던 점은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불과 1년여 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급기야 국민의힘은 정운천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도당위원장으로 재소환하며 대대적인 조직 재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당내 현역 의원들을 도내 시군과 매칭하는 전북 동행에 이어 지난주 비례대표 의석의 4분의 1을 호남에 배정하며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 쌍발통 정치가 왜 필요한가를 알리는 것만이 우리 전북 발전이 되고 우리 당의 앞으로 대선에도 대책이 되지 않겠나. 지난 18대 대선 박근혜 후보의 전라북도 득표율은 13.2%. 하지만 20대 총선에서는 7.6%로 주저앉았고 19대 대선 홍준표 후보는 3.3% 득표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총선 역시 비례정당의 득표율은 5%대에 머물렀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유력 정당으로의 단기간 도약은 어렵지만 최소한 견제 세력으로서의 명맥 유지를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충청 도민들은 50대 50, 여당 50, 야당 50 이렇게 아주 비중을 딱 맞춰서 국회의원을 보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서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늘의 별 따기인 민주당 지역위원장과는 달리 아직까지 10개 선거구 가운데 4곳은 당협위원장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과연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대한정당으로서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걸맞는 인재 영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조직 재건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